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X 시리즈. 이건 하이퍼 페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디지텍에 있던 보물, 디지텍의 보물 창고에 숨겨져 있던데. 얘는 페이즈이고요. 우선 무게는 그냥 뭐 일반적인 페달 무게입니다. 되게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뭔가 반짝반짝이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굉장히 고전적인 뭐 그런 페달의 느낌이 물씬 나는 페이지입니다. 380g. 그쵸? 한 380g 정도면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냥 페달 무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인풋과 이게 투, 스테레오 아웃풋 두 개가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안 돌아가.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만. 오호, 1이 여기에 있고, 7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그럼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민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디지텍 디지텍 창고 창고 대방출! 대방출! 네, 아, 우리 이 시리즈로 지금 이제 갈 거예요. 디지텍의 창고가 이제 포화 상태라서 이제 거기에 숨어있던 애들을 방출시킨다고. 얘네가 한정 수량으로 반값 이하, 한 3분의 3분의 1 1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격대의 아이들로 모아 모아서 저희가 지금 시리즈물로 쭉 가보려 합니다. 아,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페이지죠, 이펙터. 페이지. 네, 하이퍼 페이즈 XHP. 얘는요, 스테레오 페이저죠. 페이저예요. 네. 그 아웃풋이 두 개가 있죠? 여기 툴이 양쪽으로. 쓰여서 모노, 지금 모노에다 꽂아놨는데 이게 두 네네. 개 꽂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딱이 겉모양으로 봐도 굉장히 그 클래식해요. 그렇죠?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이펙터를 뭐 누구 주거나 팔거나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싸게 구입을 하셔서 갖고 있으면 요즘 거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리가 요즘 유행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갖고 계십시오. 유행은 돌고 돕니다. 맞습니다. 근데 빈티지 사운드 또 그런 게 사운드가 또돌 수도 있으니까. 이또 저렴하니까 네, 뭐 맞아요. 그 굳이 그 팔아 갖고 네.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갖고 연구해 놓으시면 이것도 타입이 뭐 7가지 정도 8가지 있어가지고 7가지 있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나고 이제 빈티지 계열에 접어들라고 지금 폼 잡고 있는 디지텍입니다. 그리고 관리만 잘하시면요. 아유 좋아요. 이게 나중에 재테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 나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시겠죠, 아마? 근데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니, 소리가 좋을 수도 좋을 있으니까.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입문용 멀티 이펙터라고 해서 줌에서 요만한 거 나왔었잖아요. 누르면 번호가 계속 올라가고 이쪽 그렇죠. 누르면 내려가고 판도라 맨키로. 두개 누르면 튜너 되고 그거 아주 그렇죠. 8만 원이었나 그때 되게 싼 건데 그거 파시거나 뭐 친구 주신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거의 아, 컴프레서 소리가 좋아갖고. 그렇죠. 그 버릴 수 없는 그 소리. 그게 컴프레서. 그거 되게 좋고, 그 명기죠, 명기였거든요. 명기죠.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X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1, 2, 타입이 3, 굉장히 4, 많아요. 5, 6, 7이네요. 7가지 타입이 있죠. 네, 이런 타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골라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노브 한번 보고 갈게요. 스피드, 뎁스, 그리고 리저너레이션. 리저너레이션 이렇게 해서 되게 노브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딱 있을 노브만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소리 들어볼게요. 자, 팬더 앰프고요. 네. 지금 타입 1번, 1번, 1번. 네, 1번에 있죠. 괜찮아요. 예, 보들보들 아주 보들보들. 페이저가 예,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저 2번 타입만 우선 쭉 훑어볼게요. 2번. 아, 좋습니다. 아, 아, 이게 좋아. 중간에 다 되어 있는데도 굉장히 괜찮네요. 부에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3번. 약간 후렌적 기이긴 한데. 아, 네네네. 좋습니다. 이거 4번. 완전 후렌적인가 봐요. 아, 좋네. 자, 5번.
5번입니다. 별이 빛나는 바람에. 자, 마지막 7번 가볼게요. 아, 좀 뭔가 리버브 느낌이 네, 나는 역프렌저 네, 왜. 예. 아, 우선 이렇게 모드를 다 살펴봤는데요. 좀 비슷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딱 자기 개성이 뚜렷한 그런 프렌저의 모드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튀거나 아 이게 네, 뭐야라는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네. 없고요. 잘 무난하게 어떤 음악이든 잘 묻을 수 있는 그런 프렌저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피드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네. 우선 우리 1번으로 갈까요? 1번에다 가지고 네. 스피드는 아시겠죠? 프렌저의 스피드예요. 이건 자, 되게 느리네요. 하면, 그죠? 네. 되게 빠르네요. 용도에 맞춰서 스피드 네.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뎁스가 이게요? 이거 깊이죠, 깊이. 살짝 걸고 싶으면 뎁스를 낮추시면 됩니다. 리지너레이션 가볼게요. 이게 이제 그 그 만들어진 소리의 세기입니다. 그렇죠. 리지너레이션 뒤에 있는 그 나오는 그 소리의 네. 세기. 원음 아니고 무난하네요, 되게. 어, 되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페이저를 많이 안 써요, 사실은. 네, 곡에서도 보통 어, 이렇게 조금씩. 예. 뭐 일렉트로 장르나 아니면은 옛날에 뭐 정말 옛날 하드락 아니면은 네, 모던 락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진짜 이펙트로 조금씩 쓰죠. 예쁘게. 근데 이 정도 페이저에서 여러분들 이제 색깔 내시려고 이제 조미료 같은 예. 그런 느낌이죠, 공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뭐 MXR 페이즈 90을 만약에 있다가 명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소리가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 그냥 하나 모드가 하나 없지. 아, 모드가 없습니다. 그 좀 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티지부터 네네네. 약간 좀 모던한 소리까지 다 나는 건 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16만 9천 거의 17만 원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62,500원. 반값 이하 세일이죠. 정말 반값. 3분의 1보다 조금 많아요. 네. 와, 이게 이 정도면 뭐 이런 단점들도 있어요. 너무 기계적이다. 뭐, 그 사운드가.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도는 있어요. 네. 뭐 그리고 너무 소리가 무난하다. 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6만 원이네요. 이거는 가격 경쟁력에서 여러분은 이긴 겁니다. 예, 1등입니다. 1등.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페이저를 이제 사용해볼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너무 디지털적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있긴 네. 해요. 있긴 해요. 네네. 근데 뭐 이 정도면 만약에 마샬 앰프에다 바꿔갖고 디스토션을 걸었다 그러면 이런 기계적인 게 더 후끈합니다. 그렇죠.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마샬이고요. 페이저가 1번 페이저로 들어왔는데 뭐 한 2번으로 해볼까요? 네, 2번으로. 오케이, 좋다. 가볼게요. 네. 레드락에 걸렀습니다. 이게 뭔가 좀 와우 걸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런 솔로잉이나 아니면 할 때 너무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쉽게 표현할 수 있어서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뭐 페이즈가 걸리면 일단 볼륨이 조금 작아져요. 아무래도 그렇죠. 위상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위상 변화 때문에 도드라져 들려요. 그렇죠. 좀 튀죠. 개성이 있으니까. 네, 개성이 있으니까 도드라져.
아주 재밌는 페이저네. 가격도 싸고. 여러분들 다룰 때 그냥 부담 없이 예. 막 다뤄보세요, 막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도 한 주평 주시죠? 네, 일곱 색깔 무지개 드리겠습니다. 어우, 예. 야, 7가지 모두를 선택해서. 네. 자,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판타지, 그 잭,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영국 만화인데 스폰지밥과 견주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은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미친놈이 네, 그렸구나.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뭐 코가 손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뭐 버블검 공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비모라는 캐릭터가 캐릭터가 나와요. 있어요. 네, 네. 비모라고 로봇가 있어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정말 네이버에서 난 비모야 이렇게 하는. 자, 비모 친구 하이퍼라고. 좋네. 네네. 저 그 되게 잘해요. 되게 촉촉박사. 오랜만에 그 만화 한번 보시죠. 뭐 미친놈이 그런 건데.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네. 아세요 그거? 한번 알아요? 봤습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뭐 하는 거지 저 쟤네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막그 보라돌이랑 친구일 것 같고 막 그래요. 네, 미친 그래서 것 같아요. 7세 아마 이상일 거예요. 그 시청자 관람이. 네. 애들은 못 봐요. 이해를. 이상한 영국식 감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한 주평 끝났고요. 네. 우리 케이크 때 완점 드리도록 점수 할게요. 케이크 때 와인점 몇대몇 몇? 짜잔 7점에 8점에 네. 우선 지금 디지텍 창고 대방출 대방출 시리즈로 가고 있기 기간이니까 예.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제 나올 그런 기어 중에 아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 하시는 거 분명히 있을 여기 거예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잘 보셨다가 예, 이번 기회에 딱 찍으세요. 겟하시면 네, 바로 가져가시는 걸로.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창고 대방출 시리즈 네, 계속 계속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